여기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왕과 그리고 세 아들이 죽은 후를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불행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행복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은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해방이다 이런 뜻이 바로 그 후에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가다가 역대기서를 보면 사울 왕의 죽음 후 다윗이 시글락 지방에 머물러 있을 때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것을 압니다. 당연하게 사울 왕이 죽었으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먼저 유다 성읍으로 내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지금까지 다윗은 이방인의 땅인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에스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는 허락을 받고서야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유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는 아마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는 막벨라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죠. 그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사라와 그리고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인 갈렙에게 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장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고요?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을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많은 분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부터 여러분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 힘든 생활을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사울이 죽었네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들어가는 저의 발길을 축복해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닐까요? 이런 기도도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성서적인 기도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나의 감정,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 거기다가 말씀을 도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 유다 땅이라는 목적지는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축복해 주시면 된다고, 그냥 밀어주시면 된다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발견하고 나를 바꾸면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런 기도가 보통 교인들이 이 시대에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세월호를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는 속한 회사, 이 오너,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구원파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오대양 사건에도 깊게 연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사해보니까 이 세월호, 이 회사, 아니 유병헌 씨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투성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사기였습니다. 아니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만의 문제일까?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는 아닐까? 목사로서 이종용의 문제는 아닐까? 아니 코너스톤의 문제는 아닐까? 코너스톤이 세월호로 한다면 코너스톤 혼은 어떤가?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두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기도로 생활은 어떤가? 이 시대 교회들의 기도 생활은 과연 이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거대한 기업화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과연 지체로 되어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참 천국의 가족처럼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시대 교회가 회사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조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의 그 방법이 비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서 그냥 앞에 가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다면 세월호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일 세월호처럼 이 선이 파손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세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병헌 회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자기의 욕심대로 걸어간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하나님께 애식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애식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애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을 정하고 그 애식에 의해서, 그리고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애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애식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은 그대로 행동하면, 순종하면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얼굴이 예수님화 됩니다. 언어가 예수님화 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님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권능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권능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썩어질 마음이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는 게 권능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거기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높은 산이나 그리고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면 천국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 낮추시는 현장에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죠. 빌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너무 많아도 행복한 비결을 나는 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시편 119편 72절에 말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 여쭤보며 그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 발을 디딜 때 분명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장로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 앞에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헌 기도가 뭡니까? Who are you, my Lord?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What shall I do, my Lord?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중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중하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모습이 진정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 전에 그는 처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살아서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수많은 이 말씀 서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곳에 기록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 하늘나라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뒤에는 영광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시간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장들과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자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에 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던 일이었겠습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처음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란 장군, 사울의 군대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간교하게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 데려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그는 헤브론이라는 아주 조그만 땅의 유다지파의 왕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잘 들으세요. 다윗은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었고 세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보셋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 합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의 인심이 사울의 집에서 떠나 그래서 다윗에게로 다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40살에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감정이나 지식이나 능력의 종이 노예가 되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왕이 되는 지금까지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너프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라를 다 통일하지 못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쓰시는 사람의 특징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니 저 위대한 사람 그거는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들의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과 정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장에 가서요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지게 되고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신 다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윗에게로 향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이 저는 가장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된 이 일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떤 약속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요하고 귀한 약속들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여러분들 몇 개월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한 나무에서 따먹는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들은 몇 년이 걸려야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 영원히 남을 일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생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 후손으로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씨,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누굽니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수많은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마지막 한 가지 약속도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귀중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문제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만 이렇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더 큰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그릇입니다.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믿음이 부어지는 거죠. 다윗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참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까지입니다. 근데 그 날은
in his time입니다. Right on time.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가운데 오래 기다려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공적 구조를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이 someday, payday, 주님은 꼭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이 약속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모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이름을 받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그도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망 다녀야 할 때는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망 가십시오. 여러분들, 남을 도와야 될 때 다윗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위기를 탈출해야 할 때는 미친 척하면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충성스럽게 최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싸울 때는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아간 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경우 오래 기다리기는 하는데 준비가 없어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목구 변호사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그 리메이크 돼가지고 그 뭐 무슨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나왔어. 또 아주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곡을 윤복규 권사님이 작곡 작사할 때 그 기회를 잡았다고 봐요. 그 기회 놓치면 소용없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나한테 얘기한 게 공연하다가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얼음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죠. 열이 나서. 아, 열병이 나서 참 권사님은 참 별거 다 겪으셨다. 무대에서 떨어져서 척추도 다치고 열병이 나서 병원에 그때 입원해서 열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 침대 얼음 위에 누워있어. 근데 10월 달에? 아, 이거 참 이거 직접 나와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게 작곡하게 된 동기인데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기회 놓치면 이 곡이 안 나왔죠. 그죠? 그것도 기회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기타 가지고 악보를 내가 그렸죠, 이제. 예. 제가 다, 예, 그러면서, 부르면서 같이, 예. 그러면서 이 곡이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작곡했다고. 돈 대신 받고, 오빠가.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참 애매했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밤중에 끙끙 앓고 있는데 자기도 아픈데 자기도 지금 해결하기 힘든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옆에 윤목희 권사가 계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알았구나. 아, 그러면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어갔죠. 거기에 기어서 옆방으로 간 거예요.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목사님이 오죽하면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울었거든요. 주님 네. 저도 이렇게 지금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는 이 상황이고 제 처지가 왜냐하면 저는 또 그 입원해서 퇴원을 해도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면 피터팬이라는 그 뮤지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랬을 때 그냥 울었어요. 우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굉장히 지금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이 되니 복희야. 내가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네가 사랑을 나눌 그 사랑이 필요하니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러니 날 봐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나 해줄게. 누구나 다 이런 아주 뭐랄까 막 캄캄한 길을 한 번은 다 걸어간다. 그러니 날 믿고 어깨를 펴. 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 하나뿐이야.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만든 게 네가 만약 외로울 때는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있다고. 예.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이 바로 real story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간에 바로 순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그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이 곡이 나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고 연복기 권사님이 가지 않아도 이 가사, 이 찬양 속에 있는 영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심지어는 나가수라는 이 프로그램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셨지만 하영주 목사님 특징은 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돈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연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특징 중에 하나 돈의 노예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그 욕심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러분 안에는 하영종 목사님도 인벌부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조금 인벌부되어 있고 바로 오늘 연복기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놓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someday, payday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이 떠오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강이 바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라는 이 배가 나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월호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왜 그런 젊은 우리 소년들이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어야 됐을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실수로 배가 파손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선장이 그 배를 정확하게 압니다. 기관사들이 그 배를 압니다. 아니 거기에 선원들이 그 배를 압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를 아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선장이 저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 섬기는 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선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한 다음,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헌 일이 있습니다. 아.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길리앗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을 행한 부분이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을 장례 치려준 일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런 분들이라면 절대로 칭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며 축복해주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한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다윗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에게 가깝냐 안 가깝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뜻이 다르게 행하실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기쁘게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해서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 직장, 질병에 대한 가정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뚫고 나가 승리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세월호는 화물선이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는 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물을 법정량의 3배를 더 실었다고 합니다. 욕심이죠. 더 많이 돈을 벌기 원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욕심으로 가득 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죠.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 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크레인을 실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가서 김문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문찬 교수님은 부산대학 해양학부의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예. 이 배를 바다 밑에서 다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야 된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물은 아주 이상한 거랍니다. 물은 희한하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한한 게 물이랍니다. 잠수부들을 격려해 줘야 된답니다. 한번 들어갔다 오면 온몸이 마비된답니다. 사경을 헤맨답니다. 그러면서 크레인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이 크레인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기울어서 크레인이 한번 움직이면 벽을 뚫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배가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9.9%의 사고의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 한 대에 네 개의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고정을 안 시켰답니다. 왜? 더 많은 차를 싣기 위해서.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이 화물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저를 봅니다. 두 번째, 배를 유병헌 회장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고쳐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법적인 규격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원한 대로 고쳤습니다. 전 목사로서 봤습니다. 만일 목사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받은 비전이다 얘기해놓고 막 몰고 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배를 마음대로 고친 목사와 똑같습니다. 나의 결과는 세월호가 파송되는 것처럼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결말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배는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이미 일본에서 법정 기한이 거진 끝난 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입하기 전에 김은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일본에서 사고가 났던 배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배는 고치기 힘들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났었던 배였습니다. 네.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싸게. 그리고 선장과 기관사들, 그 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승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들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대로 학생들이 가만히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아니 그 잘못된 악한 선장 기관사들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나의 목사의 말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선생이 되면 어떨까? 말씀을 잘못해서 해가지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무지하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해낸다고 걸어갔는데 그 마지막 길이 이런 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저와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비교하십시오. 선장을 잘못 만남으로 이 땅에서 처참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잘못 만남으로 이 땅에서 처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목사가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목사님들 기도하고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경, 해양경찰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유병헌 회장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유병헌 회장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주위가 병들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많은 인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선장과 기관사들과 선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살기에 급급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좀 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의인이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잘못 배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영적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이 땅에서 처참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내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서 전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회의 현주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서로들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변명하고 컬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번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면 축복이 됩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아빠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 많은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잘 사세요. 좋은 집 사세요. 차 좋은 거 사세요. 집 좋은 거 사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내 동생은 좋은 학교 들어가세요. 좋은 옷 입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엄마 아빠 사랑, 엄마 아빠 감사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죽음 앞에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거 말이 진짜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누리세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집도 차도 옷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비결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세요. 무시로 기도하라.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승리하는 비결 기다리는 동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축복을 주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가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일어난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